자, 나도 혹시 공황장애인데요. 뭐 숨이 가빠지거나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. 어지럽고 휘청거리거나 실신할 것 같다.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. 손발이나 몸이 떨린다. 땀이 심하게 많이 난다.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질식할 것 같다.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미리 사전에 해봤는데 저는 뭐한 개? 많이 찾아 한개 정도? 제가 가끔 손발이 좀 저려서 그것만 살짝 체크를 저도 했거든요. 어떤 때 보면은 심장이 좀 빨리 뛰거나 맥박이 빨라지거나 이런 건 있어요. 계속은 아니고. 이게 뭐 계속 나타나 일시적으로 보면 저는 한 5개 정도까지가 글쎄 일시적으로 다섯 개요? 그게 자주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. 자주는 아닌데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방송을 좀 잘해야 되고 좀 좋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그렇게 좀 오더라고요. 한 5개 정도가. 또 어떠세요, 두 분은? 저는 이게 이 공황장애인지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체크해보면서 일단 손발이 좀 저리다 이 느낌이랑 있죠.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화끈했다가 또 오한이 오는 이 온도 변화 같은 느낌? 그거 두 가지는 이건 내 얘기 다 했어요. 화끈한 상열감. 네, 뭔가 그거는 갱년기 같기도 하고. 그랬다가 그쵸? 또 이렇게 오한, 갑자기 오한 막 이런. 저는 역시 그 주린이 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표를 보면서 가끔 숨이 막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감정 조절이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막 이런. 하지 마요, 하지 마. 돈 주고 손해배상을 사셨네. 빼긴 늦은 것 같아요. 아니 결과 궁금한데요. 네, 그 방금 표가 이제 공황 발작인지 알려주는 표고요. 그 다 나와 있는 게 불안 증상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개 이상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떨어지는 표를 봤을 때 오는 불안은 당연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, 뭐 운전하고 가고 있거나 뭐 자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불안해진다. 그리고 그런 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을 정도의 죽을 듯한 불안이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공황 발작인데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. 이거는 명확해요. 왜냐하면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너무 심한 불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딱 구별이 될 수 있죠. 저희가 지금 공황 장애 얘기했는데 지금 선생님 공황 발작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? 네, 공황 발작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되면은 혹은 한 번이라도 너무 강렬하게 경험하면 아 이게 또 일어나면 어쩌지? 라는 예기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. 혹은 그걸 겪었던 장소를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하거나 사람 많은 곳에 못 가거나 이런 회피 행동까지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그때 공황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. 네.